아니요. 컴퓨터 좀 끊어보려고. 이게 뭐냐? 어떤 거? 정말 커피도 있어요. 아, 네. 저, 네, 네. 콜드브루.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두 맛있잖아요. 무슨 만두 먹었어? 해물 만두. 빨간색깔? 빨간색깔? 네. 이거 뭐야? 그건 갈비야. 김치가 없더라고요. 품절이래요. 진짜? 아인슈페너가 뭐예요 근데 진짜? 나도 몰라. 카비 종류야. 카비 종류인데 엄청. 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뭔 맛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 위에 크림 같은 게 얹어 있어가지고 제가 딱 안 좋아할 거 정말. 아니 근데 생크림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우유 크림 같은 거가 딱 있어서 먹는 순간 밑에는 좀 진하고 그래서 딱 이거 갈매기 아닐지도 모르는데?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통풍, 예, 요즘은 뭐, 통풍 별로, 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베디 진짜 엄청 먹었어요, 진짜. 우리 누나 원래 누나가 평소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주 안 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그래요. 제 중계를 보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하는데 한 번은 오프닝을 딱 하고 이제 전반전 끝나고 톡이 하나 와 있어. 누나가 야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 사진 좀서 보내준 사진이 뭐냐면 성재랑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프닝 하는 사진을 누나가 보내줬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잘 나와서? 아니. 이거 우리 누님이 보내준 거, 누나가. 어? 진짜 완전 거인인데? 이게 너 어디 아픈 거냐 아니면 성재가 이상하게 된 거니? 진짜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왜냐면 사진으로 찍은 거잖아요. 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와 아빠가 성재가 제 두 배예요 두 배. 근데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네? 네 그냥 텔레비전으로 저희 누님이 보다가 너무 놀라서 찍어가지고 아 진짜? 이 뚠뚠이 엄청 뚠뚠이에요. 그래. 아. 오우 분식집 냄새. 어이구 오늘만 해주세요. 이윤이 어떻게 들어갈게요? 흥글로 깡떼. 에? 네? 아 네, 이거? 네. 뭐야? 에? 아니 저게 꼬여가지고 손이 건드리기 안 될 것 같아. 아시안게임은 희망 있나요? 물어보시면 있는데요. 아시안게임이 절망적이진 않잖아 지금. 뭐 멤버는 사실 우승을 노리는 멤버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요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나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조편성 이게... 다시 하나요? 왜? 나 몰라. 조편성으로 다시? 뭐 문제가 있나? 난 모르겠네. 나오지 않았어? 조편성?
아직 녹음할 타이밍이 아니구나. 아, 뭐가 팀이 빠져서 다시 한대요? 이게 아시안게임은 뭐 조별 예선을 치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한 나라들 한해서 하는데, 아, 팀이 누락됐구나. 아시안게임은 좀 약해요. 일본도 아마 21세 대표 보내지 않나? 아시안게임? 뭐 지난번 때 안 그랬나? 그지? 21세 보냈지. 아, 물론 그렇다고 우승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천 아시안게임 때 우승을 한 건데 그게 되게 오래간만에 우승한 거예요. 28년 만인 거 아니죠? 3년인지 몰랐어. 뭐 아시안컵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아시아 무대가 요즘은 뭐 베트남 이런 데도 잘하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그걸 기억하시네. 군대 가라 슛. 그게 부산 때 같은데?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맞아요. 부산 아시안 게임. 저 야구 몰라요. 이 더위가 한 얼마나 더 지속될까?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럴 텐데요. 왜 우리 동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전기가 자꾸 떨어지지? 왜요? 정전이에요? 그걸 뭐라 하죠, 이거? 두꺼비집? 두꺼비?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요? 꺼져요? 이거 내려가면 다 꺼져, 전기가.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게 원래 이제 두꺼비집이 너무 과부하가 있거나 이 사람이 자기가 떨어뜨려버리는 거거든, 그게. 그게 아무도 없을 때 떨어져 버리면. 어디 약간 합선된다는 거 아니야? 뭔가 이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네. 옛날에 한옥 살 때 그 뭐였지? 컴퓨터 뒤에다가 그때는 그걸 늘어뜨려 놨었는데 TV 뒤에다가 그렇고 벼락 맞으면 뭐 그 되라고. 피뢰침 같은 효과를 하는? 피뢰침은 벼락을 받는 거 약간 이게 흘려보내는 느낌? 땅에다가? 아, 누정 검사 해야 돼요? 어, 뭘 해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계속 떨어져. 집 비울 때 그러면 나중에... 그렇죠. 접지. 접지를 시키는 거를 썼는데. 진짜. 역시 사람 불러야 돼. 모를 때. 용량이 모자라다는 건 뭐예요? 아파트인데도 그러나요? 저희 뭐 에어컨 잘 때만 잠깐 키는데 그냥 낮에도 계속 떨어져요. 자, 가겠습니다. 네. 알람 쓰다가 저장 안 하고 푹 꺼지면 꼭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물론 저는 손으로 다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저희도 중계방송을 앞으로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매거진 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NE1의 컴백홈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특별한 사운드였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9일 풋볼 매거진 골의 마지막 방송에 끝인사는 클로징 장면이었습니다. 박선영 MC가 당시에 폐지를 앞두고 오열을 했었고 울먹이는 소리였고 그 전에 잘리긴 했는데 박문성 의원이 굉장히 길게 클로징 시간 내내 열변을 토했었어요. 아쉬워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품맥골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저는 클로징 멘트를 한 10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시즌2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 시즌2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한 박선영 씨 말대로 진짜 풋볼 매거진 꼴이 시즌2로 돌아와서 오늘 밤에 첫 방송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금요일 밤 12시 40분 네, 불금의 황금 시간대죠. 시즌1 때 그렇게 저희가 이 시간대로 옮겨달라고 했는데도 회사에서 옮겨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박지성 의원 해버지의 말 한마디에 꽤 괜찮은 시간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11시 안 되냐 뭐 9시 안 되냐 뭐 이렇게 프라임타임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축구 얘기는 오히려 편하게 12시 때가 낫습니다. 물론 사실상 1시 때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편성을 따내서 참 다행이고요. 네, 배텐 들으시고 잠시 쉬다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금 즐기러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주시은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월드컵과 함께 휴식기를 가졌다가 한 달 만에 복귀한 코너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대배우 겸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요. 원래는 수요일 코너인데 사정상 이번 주만 수업 딜을 해서 금요일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콩텐, 춘텐, 주텐 기간에 쟁여둔 비참한 솔로 사연들 아마 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대본을 받아서 제가 한번 두께를 측정해봤는데 어우, 묵직해요. 자,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죠. 편하게 문자로 많이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흑인 커버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문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 공연하는 로맨틱 코미디 3D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눈건강엔 안국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0147님 배형 품맥골 첫방 볼 때 포인트가 있나요? 홍보를 팍팍 해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요번에까지 그리고 다음 주 것까지는 좀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은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도 이제 감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품맥골팀이 저를 납치해가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제 상태가 좋지 않다. 좀 부어있을 것이다. 횡설수설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또 처음으로 이런 메인 MC를 해보기 때문에 여기 주시은의 공격력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공격력을 뽐낼 시간은 거의 없죠. 주드리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품맥골에서는 그 누구도 활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억제가 되어 있고요. 김영우님, 선글라스를 새로 샀는데 코만 보이더라고요. 왠지 배형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선글라스면 원래 코만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현서님, 주말에 팀장님이랑 출장 갑니다. 아유, 숙소도 같이 쓸 것 같은데 자기 전에 스몰 토크로 뭐 하면 좋을까요? 차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아, 이 숙소로 같이 쓴다는 거. 참,
별로입니다. 예. 같은 숙소에서 쓸 스몰 토크는 딱히 없는데, 장기 자랑을 할 수도 없고, 예. 일찍 자라고 하신 분 있고, 숨 막힌다고 하신 분 있고, TV가 최고 아닙니까? 네. TV 아니면 배텐. 예. 배텐을 틀어놓으시면 의외로, 예. 할 말이 많습니다. 예. 공감대도 많을 거고. 박현서님. 이게 남자분이시겠죠? 아무튼,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또, 주말이면은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할 얘기 많습니다. 월드컵 얘기도 좀 하시고. 예. 이정규님, 형 자카르타 덥다는데 어떡해요? 미리 애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 진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평창이나 러시아 대회보다 자카르타가 사실 제일 걱정이 돼요. 그거 더울까봐. 러시아 시원했거든요. 6322님, 지난 주말에 집 대청소했는데 집이 또 더러워졌네요. 청소는 매번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어.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20년 만에 우승을 하든 말든 메시가 월드컵 마지막일지 모르는 경기를 뛰든 말든 갑자기 문제 같은데? 어, 됐다. 어, 되나? 뭐지? 돼요? 됐다. 인터넷 문제. 어, 됐죠? 됐다. 움직여. 잠깐만, 나 이걸 볼게. 슈. 그, 아까 뚜껑이 괜히 얘기하셔가지고. 상상하고 현실이 된다. 파수들의 폭력성을 실험해봤습니다. 유선랜으로 좀 하라고 하시면 유선 아닌가요? 유선이에요. 유선이에요. 예. 할게요. 이 노트북이 제 존재감을 그렇게 대체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 하면 제 존재감을 그렇게 쉽게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이 끊겨 있어가지고 아, 좀 건성으로 들었어요. 또 장기로 자리를 비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비우지 좀 마시고. 네. 2018년 하반기의 주요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뭐, 특별히, 예, 이제, 리그도 개막하고 프리미어 리그도,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SNS에, 네. 그 러시아에서, 네. 조별리그를 마치고, 네. 이제 귀국을 원래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막 그랬죠. 근데, SNS에다가 굉장히 뭔가 막 이상한 말을 장문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장지현 의원이 귀국하고 본인은 남았잖아요. 아~ 그 무슨 내용을 쓴 건지 요약 좀 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성글. 아 일단 지현이 형 보내려고 쓴 거예요. 아 걸려들었어. 그래요? 저 그걸 썼길래 근데 저는 그걸 그 글을 사실 끝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쓰길래 귀국한다는 느낌으로 쓰길래 저는 방문성 의원이 잔류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남아라고 했는데 뒤늦게 통보를 받으셨나 봐요.
짐 다 싸놓고. 딱 올려놨더니 30분 뒤에 연락 와가지고 뭐야 이거 지울 수도 없고. 아, 좀 멋있게 쓰려고 했는데. 네. 막 이러면서. 프리 선언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타사로 가는 거 아니냐고. 아, 무슨 뭐냐. 네. 예. 한번 큰 대가 하나 끝났으니까. 큰 다시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걷겠다라고 했는데. 멋있잖아요. 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네? CF 스타이자 배우이자 해설자. 아, 제가 네. 그 월드컵 현장 중계를 따져보니까 독일 때 2006년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 네 번의 월드컵을 했으니. 아, 그 은퇴 선언이었나요? 아니니까 뭐 이게 참 많이 왔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좀 고민도 정리해보고 예. 뭐 이런 느낌이었죠. 아, 저는 방송에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글을 길게 쓰면 아시죠? 댓글부터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라고 하길래 그냥 또 감성글 써나보다 하고 그냥 댓글로 가서 응 남으세요 라고 했죠. 새벽 갬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솔직히 잔류통보 받은 다음에 러시아 호텔에서 이불킥 했다 안 했다? 이불킥? 어떤 네. 의미로? 이불킥은 원래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셀프 펠레질. 아. 아이 좀만 일찍 주지 연락 주세요. 몸값 협상하려다가 응 나오세요.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활약을 또 기대해야 하겠고요. 러시아 월드컵 출장 관련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허진규님, 펠레형, 베디와 월드컵 꿀 중계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꿀 중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어우 많이 먹더라고요. 베디가 인정합니다. 엄청 먹더라고요. 예. 저도 이 음식도 맞고 러시아 사람들과도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로 그 참새언덕이라는 곳에 갔다가 내려와서 식당에서 네. 몇 인분이라고 해야 돼요? 그거 진짜로. 제가 한식을 쏘기로 해가지고 비싼 한식집 가서 베리가 쏘긴 했어요 진짜. 예. 박문성 의원이랑 또 PD 후배랑 셋이서 가서 11인분을 12인분 아니었나요?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나이 막 근래 한 10년 동안 처음으로 소화제를 먹었어요. 정말. 아니 근데 시켰는데 러시아가 문제가 뭐냐면 뭐가 러시아의 문제예요 그게? 아니 러시아의 문제예요. 식당에 가서 요거 이렇게 시키면 되겠지 하고 시켰는데 굉장히 적게 나올 때 그때 차 감독님과 한번 식사할 때 되게 적게 나왔잖아요. 아 그때 되게 적었죠. 네, 굉장히 적게 나와서 재주문을 했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시켜서 이 정도는 딱 넉넉하게 맞겠지 했는데 이만큼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은 한식집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문 실패. 너무 많이 시켰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막 하니까 원래 그 반응이 그랬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다 먹을 거야? 이런 표정으로 계속 봐서 우리는 왜 그러지? 저희가 주문을 할 때 주문받는 분이 한국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적어요. 계속. 네, 삼겹살 5인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회 비빔밥 주시고요. 된장찌개 하나랑 김치찌개 주시고요. 그때쯤에서 웃었어요. 그리고 두부김치 누가 또 오시나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희가 먹을 건데요. 그랬더니 또 웃고 하이라이트는 계산하고 나갈 때 또 웃었어요. 와 쟤는 다 먹었어. 저희는 다 먹었어요. 정말 다 먹었어요. 정말 다 먹고 후배 PD가 여자 PD였는데 마지막 한마디를 했죠. 선배 여기 그 오삼불고기 국물에 밥 비벼 드실래요? 네. 저희가 정말 먹방을 푸드파이터처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배츠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이분과 그 후배 PD 여자 PD인데도 식사량이 저랑 비슷했어요. 근데 다들 맛있게 먹긴 했어. 네, 그 친구 운동을 먹었죠. 좋아해가지고 맞아 운동도 많이 하는 네. 친구고 살도 하나도 안 찐 사람인데 잘 먹더라고요. 야 육회 비빔밥이 육회 맛있더라. 맛있죠. 자, 아무튼 SNS 사진 보면 중년 부부가 늙음하게 금슬 별로라서 주말마다 맛집 다니는 분위기라고 믿고. 자, 그리고 6477님, 박펠레가 감기를 퍼뜨린 제공자란 얘기가 있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비디오 머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9401님, 박펠레 배뚠뚠이 뽑은 이번 월드컵 최고의 선수는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 이번에? 네. 저는 모드리치. 모드리치. 네. 아니면 팀 크로아티아, 진짜로. 팀 크로아티아. 아,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전체를. 네. 그러면 2위는? 2위? 네. 캉테? 캉테. 네. 강요미. 네. 3위는요? 손흥민. 손흥민. 네. 너무 그 독일전의 인상이 너무 강해요, 지금도. 맞습니다. 한참 기억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렇고. 저는 페리시치가 좀 얘기가 페리시치? 뒤에 들러와서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네. 페리시치 정말 대단했고. 아니, 크로아티아는 진짜, 이제 다 끝났구나. 혹은 저 친구들은 다 퍼졌구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 들 때부터 갑자기 시작을 하고, 한 골 의도 맞으면 시작하는 특이한 나라였어요. 네.
한 골 먹기 전까지 막 지지부진하고 밍적밍적하다가 한 골 먹으면 갑자기 이제 시작해볼까? 하고 갑자기 포기를 안 해. 날뛰기 시작하는데 중계할 때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 팀이 멋있지. 멋있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복귀니까 예측을 생략하고 바로 코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10회 티를 쏘겠습니다. 네. 10개의 속옷을 쏘는데 소개되는 문자에 거의 다 드린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자, 얼마나 쌓였나 한번 볼까요? 진짜. 이지형님, 소개팅 했는데 여자분이 월드컵 결승 보러 가야 한다면서 먼저 일어났어요. 월드컵 결승은 밤 12시였는데 저녁 6시에 갈 필요가 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야, 중계를 현장에서 했던 저랑 박지성 의원도 저녁 6시에 나갔거든요. 현장에. 아니, 근데 뭐, 원래. 아니, 월드컵 아니었나? 무슨 야구 월드컵인데. 축바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결승하기 한 6시간 전부터 검색하면서 프리뷰도 좀 읽고, 모드리치 영상도 한번 다시 보고 기사들도 좀 검색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재영 씨 위로하는 거예요? 네. 아, 채팅창에 러시아 간 거 아니냐고 결승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욕 재개하고 치킨 주문해야 되니까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은요. 6479님. 여사친에게 소개팅 시켜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안 해주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인 거죠? 그렇네요. 진짜 이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네. 그분이 좋아하니까. 남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네.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예. 네. 일단 고백을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아예 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혹시 나 소개팅 안 시켜주는 게 내가 마음이 있어서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채팅창에 소수 의견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소수 의견들이 지금 묻히고 있어요. 뭐야!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하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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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요. 2498님. 전 아직도 문성이 형이 말씀해주신 여친의 말에 복창 해주는 것 연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혼자입니다. 그 호응하는 거. 아직 실전은 안 해보고. 나 누구 봤다? 진짜? 그 사람 봤어? 나중에 다 쓰입니다. 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군대 가면 진짜 사랑받고요. 예. 자, 관등 성명은 안 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자, 볼빨간 사춘기 여행. 저희가 이제 식사를 많이 한 데가 그 북한 식당이었어요. 고려라고 뭐 워낙 유명한 집. 고려도 있고 능라도. 능라도. 능라도는 안 가봤어. 네. 박문성 의원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도 말을 걸어가지고. 그 괜한 말 거는 거지. 냉면 맛이 원래 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그렇습니다. 겨자 맛이 원래 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계속 그 종업원 분들한테 하니까 그 운동권 주시. 그분들 표정이 너 같은 아저씨 참 많아 이런 표정으로. 자, 갈게요. 배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성님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에 저도 소개팅이라는 걸 나가봤습니다. 주문 하나를 하더라도 힙하게 보이고 싶어서 있어 보이는 음료를 열심히 외워갔죠. 아, 아이스 커피, 아메리카노. 아, 이런 건 너무 평범하고 이거 안 입해. 아, 입한 커피가 있었는데. 아, 그래. 아, 인슈페너.
요즘 이게 완전 집하다니까. 그 있어 보이게 이거 주문해야지. 아인슈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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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슈페너. 그렇게 힙한 음료를 완벽하게 외운 후 소개팅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음료 주문할까요? 저 평소에 즐겨 먹는 게 좀 있거든요. 아인슈페너로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요. 저기 아이스커피하고 그 아인슈페너 있잖아요. 그 한 잔씩에서 얼마예요? 에? 뭐요? 12,000원? 잘못 계산한 거 아니? 자세히 봐봐요. 에? 아인슈페너인지 아인슈타인인지 그게 7,500원이란다고요, 이게? 커피 한 잔에 7,500원, 이 말이 돼, 이게? 그러면 좀, 10개 타주시면 좀 깎아주시면, 이렇게 10개. 좀 넣어가지고. 인간 이거 너무 비싸잖아, 인간적으로. 진짜. 있어 보이려고 아인슈페너인지 뭔지 한번 시켰다가 가격 듣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커피숍에서 깎아달라고 한 건 너무 없어 보였나요? 소개팅녀에게 소식이 없네요. 네, 그렇군요. 아인슈페너. 저희 SBS 앞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드셔보셨어요? 저도 먹어봤죠. 네. 사실 탕수육 소짜 가격이라고 있는데. 매우 현실적이셔. 탕수육 소짜가 7,500원밖에 안 합니까, 요즘에? 소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배성재보다 500원 비싸더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7,000원이죠. 아이스러워. 이거 하나 중계가 하나 진행해가지고 아인슈페너 한잔 값도 안 나오네요. 아인슈페너. 그렇군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 왜 외워놓고 있어요? 있어 보이려고? 누구한테 있어 보이려고? 네? 누구한테 있어 보이려고? 있어요. 자, 와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일성제 플러스 500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돈이면 국밥 가능하다. 국밥 가격 정도 되네요, 진짜. 요새 국밥도 이 정도밖에 안 해요? 막 비싸던데. 뭘 드신가요, 요즘에? 오리곰탕만 드시나? 자, 되게 많구나, 새로운 게.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 제가 좋아하는 거죠. 이 카페 라떼보다 조금 더 커피. 뭔 라떼요? 카페 라떼보다 카페 조금 라떼? 더 커피의 향이 진한. 그래서 약간 더 씁쓸한 것 뒤에 갑자기 우유의 느낌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솔티 라떼도 있어요. 그 솔티라떼는 뭐예요? 키우던 강아지 이름인데, 약간 그 소금의 그 느낌, 짭조름한 느낌도 있는 라떼. 솔트. 뭘, 솔트? 네. 그렇구요. 방송에는 뭘 많이 드시나요? 저는 그냥, 먹어요. 전형적인 아저씨들이 굉장히 힙한 척 줄이는 그 말. 보통 이제 저희 우이 작가나 이런 사람이 위원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뭔가 막 그 20대들의 언어를 쓴다는 듯한 표정으로 표정이 이미 의도가 보이는 거. 네. 뜨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죠. 난 뜨아! 왜 안 해? 아재 냄새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빨리 빗장선을 가야겠네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 없네요. 자, 가보시죠. 강주원님. 중학교 졸업할 때 반에서 쓴 롤링페이퍼를 발견했어요. 왠지 여백이 많아서 슬퍼졌습니다. 이런 거 좀 빽빽하게 주란 말이야. 너 맨날 롤링페이퍼 정도는 써주셔야지. 롤링페이퍼 중에 꼭 이렇게 빽빽해진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그냥 빈 공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 숨바꼭질 사연이랑 비슷하죠? 네. 아무도 찾지 않아서 나 혼자 승자인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여기 있어. 쓰기 힘들다고 하신 분 있고. 하여튼 이 롤링페이퍼라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도 돼요. 뭐 생일 때 롤링페이퍼로 카드 대신에 롤링페이퍼로 뭐 팀원들이 써주거나 반 친구 써주거나 하면 비교가 굳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졸업할 때, 헤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롤링페이퍼를 하나씩 갖게 되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도 많이 쓰시나? 요즘도 많이 써요? 쓰죠. 손수건 돌리기 할 때 아무도 내 뒤에 손수건을 놓지 않을 때. 난 정말 추진력을 갖고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그 누구도 내 뒤에 손수건. 아 그리고 착각할 때 있어. 어? 니 났나? 봤는데 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포용지 아니었냐고. 아 비포면 좀 남을 만하죠. 비포? 아 나도 뭐라 했네. 그렇죠. 자 피구할 때 공이 나에게 안 나올 때. 근데 가끔 피구할 때 나한테는 아무도 안 던지는데 남한테 튕겨서 나한테 올 때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왔구나! 네. 다음은요. 임지훈님. 동물원 갔는데 기린이 제 당근밥 안 먹더라고요. 이게 뭐야? 기린도 사람 얼굴 보나요? 아, 왜 그랬을까요? 아이, 나쁘네, 기린이. 기린한테 그걸 당하고 그래. 자. 저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 동물원 같이 갔잖아요. 네. 베디랑 저랑. 같이 기린 봤어요. 네. 그 참, 동물원 맛을 제가 들여줘가지고, 호주 갔을 때 저희가 동물원 한번 갔었는데, 네. 네, 그 다음부터 저희가 새로운 도시에 가면 이 나라 동물원은 어떨까 한번 시찰을 갑니다. 예. 이상하게 그 저희가 사실 목표는 러시아 곰 잔뜩 보고 오자였는데 곰이 없었어요. 곰이 덥다고 넣어놓은 건지 춥다고 넣어놓은 건지 아무튼 없더라고요. 예. 자 기린라이트 실패라고 역시 중년 부부라고 하신 분 있고 본인이 곰이 돼서 왔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고민호님. 러시아 월드컵 붉은 악마의 기적을 바라고 이 광화문 거리 응원 다녀왔습니다. 전설로 남을 독일전까지 보았으나 형들 땀 냄새만 맡다 왔네요. 네. 그렇죠. 남초죠 그쪽은. 뭔 생각하고 갔는데? 뭘 원했을까요?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2002년에 정말 데이트 신청이 잘 받아들여졌다. 아 그때 그때 커플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2006년부터 그 환상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중생이여라고 있고 잘될 자리다라고 잘될 사람만 잘 됩니다. 네, 프랑스를 갔어야지라고 하셨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뭐 그 그림 보니까 정말 대단하던데요. 벨기에도 그렇고. 네. 잉글랜드도 꽤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잉글랜드도 좀 오래간만에 네. 올라갔으니까. 멕시코를 태극기 들고 갔어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저도 짤방을 봤는데 어떤 기자가 멕시코 여성에게 뽀뽀 받는 장면. 네. 저 아는 기자예요. 저도 그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짤방을 잘못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멕시코에 가야 하는 이유. 그런데 거기 멕시코 아니라 이제 러시아에서 멕시코 경기장이었던 건데 저는 독일이랑 경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울했다는 그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에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멕시코 스웨덴전을 중계했어요. 자, 그 기자의 그 표정 아시죠? 처음에 참았다가 웃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삐집고 나와가지고 흘러 넘치는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전생에 뭐였을까? 네, 그 유부남인가요? 결혼은 했을 거예요. 친한다면서? 아는 기자라고요, 아는 네, 기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3211. 형들, 저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수박 씨 얼굴에 뵙기 짱 잘해요. 소개팅 때 써먹어야지. 소개팅 때 써먹는다고요? 진짜. 소개팅 나서 왜 수박 씨, 쉬다. 네. 좋은 기술입니다.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일 거고. 이게, 한 다음에, 아! 하고 스몰 토크. 웃음꽃 가능한 것입니다. 제 얼굴에 뱉어보실래요? 자, 우장춘 파이팅이라고 쓰신 분. 네. 김성민님, 여사친이 제 팔뚝 보고 초콜릿 같다고 해서 구릿빛 피부가 멋졌나 뿌듯했는데 다 녹아서 흘러내리는 게 똑같대요. 있습니다. 여름에는 초콜릿 같다고 하는 게 이제 그 흐물흐물하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요? 이민우님, 학교 다닐 때 숙제 미루고 미리미리 안 하는 애들은 안 변하는 듯. 아, 그래서 제가 연애도 결혼도 미루는 중이거든요. 아, 저희가 지금 그 허구한 날 보는 수준의 사연들은 일일이 멘트를 달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양이 너무 많아서 바로 넘어갑니다. 0022님, 전 여친이 저희 회사에 지원한 걸 알게 됐어요. 오, 진짜? 우선 뽑고, 아, 뭐지? 우선 뽑고 일 겁나지고 괴롭히고 싶은데 저 아직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왜 저희한테 자, 우선 뽑고 아니 근데 이분이 뭐 이 회사 뭐 후계자인가요? 네? 뭐 이분이 뭐 그 아드님이신가? 우선 뽑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말 막 희끗희끗하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여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뭔가 인사권이 있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총체가 뭐지? 본인이 회사에서 뽑혀 나갈 뜻이라고. 4079님, 썸 타는 사람은 썸녀고, 소개팅 한 사람은 소개팅녀면, 선 본 사람은 선녀인가요? 깔깔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피에스타, 달빛바다. 자, 노래로 분위기를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비참 사연으로만 또 가볼까요? 네. 자, 1577님. 여직원들이 식샤 어쩌고 얘기하길래 아하, 이거 허구현씨 병원이죠? 내척했는데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김현수 센스와 식샤. 그렇군요. 아, 근데 이거는 있을 법한 일이라. 예. 식샤를 합시다. 식샤. 네. 예, 젠잡을 먼저 했어요. 넘어가고요. 식샤. 예. 이벽사님. 거울 보는데 왠지 잘생겨 보여서 안경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원래 제가 있더군요. 안경 좀 많이 닦고 다니세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0228님. 코인 노래방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열창하다가 중딩 커플이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쳤어요. 못 볼 걸 본 듯, 못 볼 걸 본 듯 후다닥 문을 닫는데 상처받음. 힝. 힝까지. 감수성 살아있는 분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어이구. 꺼랑. 아, 채팅창에 주은이? 아, 근데 주면은, 김주 아나운서면은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혼코노해도, 그리고 또 외모가 받쳐줘서 중학생들도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해요. 주 신촌 갔니?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추우형 주하다. 자, 내 나이가 어때서는 진짜 혼자 부르지 마세요. 예, 사람들 좀 있을 정말. 때. 예. 다음은요? 김민규님. 여자 동기가 하는 모바일 게임 저도 한다며 친추했는데, 그 후로 그녀의 접속이 끊겼네요. 제가 취미를 하나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런 건 뭐 그 아이디 새로 파가지고 들어오면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막 아, 쟤 때문에 나 이 게임 못해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이디 새로 파가지고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아이디 삭제하면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보통 그 차단 뮤트 이런 기능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 추천, 네, 친구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쉽지 않고 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집이 있는데. 자, 다음요. 이정현님, 전 여친한테 진짜 실수로 새벽에 전화를 걸다가 끊겼는데 실수였다고 잘 살라고 문자 남겨도 되나요? 되죠. 예. 혹시 모르잖아요. 네, 실수. 잘 살라라고 문자 남기는 거. 채팅창에 실수였어. 잘 살아. 당장 하라고 하시나? 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 또한 실수였다고 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번에 또 실수했는데. 자니? 실수였어. 힝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많이 해본 솜씨라고 하신 분 있는데 해봤어요? 전 여친에게 문자나 뭐 이런 문자 시대가 아니구나. 전화 아니면 기다림 이런 거 해봤다 안 해봤다? 해보기는 했죠. 그래요? 실수 대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실수를 합시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실수를 합시다 시즌2. 실수가 남들이 유발되는 거는 굉장히 즐겁죠. 봉화 올린 적 있냐고, 황문성현에게. 봉화예요. 봉화 올리고, 실슈. 힝. 네. 전서구 보낸 다음에, 비둘기 실슈로 보낸다. 네, 이런 얘기. 전령을 보낸. 네. 자, 다음요. 0117님. 흑심을 품고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썸은 안 생기고, 형님들이랑 나수라드가 반주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 이분 두 가식이네요. 예,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와서 뭐 썸을 만들고 싶었다 이런 게 아니라 흑심을 품고 들어갔다. 대놓고 흑심. 근데 흑심이라는 건 사실
아, 타겟이 정확해야 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냥 광역 흑심인 거죠.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리얼 상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반주. 어차피 다 같은 생각으로 들어간다고 하신 분인데. 황수영도 혹시 흑심으로 테니스 동호회 들어간 거 아니죠? 전 동호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죠. 1대1로. 동호회를 들어가려고 배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르쳐주려고? 들어가자마자 동호회 들어왔는데? 아, 제가 실력이 좀. 아, 저, 자세는 그렇게 하면 예. 안 되죠. 이미 한 제 1년 하고 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자, 그 형님들도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달 수준 됐다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3328님. 형님들, 솔직히 말해주세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눈에 스파크가 지식! 튄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문자로 지식! 이렇게 표현이 또. 진짜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일단 던지는 분들 오늘 많네요. 비참이 오랜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목말랐나봐요. 엄청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거 합선이라고. 누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두꺼비 좀 내려간다고. 자, 니가 피카츄니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응, 피카츄. 네. 3001님. 넘어가는 거예요? 익십? 저는 뭐, 사실, 운명의 상대를 초면에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있긴 있었어요? 뭐가요? 여자친구요? 여자친구는 있었죠. 아, 근데 이제 뭐 저는 보통 이렇게 아, 이미 친한 사람과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서. 네.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요. 근데 이런 낭만은 있잖아요. 처음 딱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어, 운명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싶은. 받고 싶은? 그건 뭐죠? 저기 그 턱에 손 괴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굉장히 느끼해 보이니까. 스파크 있다고 사랑의 배터리 모르냐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3001님. 평소랑 달리 이어폰 끼고 팟캐스트 듣는데 배영 목소리 좋기에 내 목소리도 녹음해서 들어보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지? 팟캐스트도 해요? 아니요. 아니. 팟캐스트는 아니고 이 배텐을 여러 경로로 듣는 식으로? 분들이 많아서 배텐이 플랫폼이 21세기형입니다. 멀티유저 아시죠? 근데 이게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 또 운동할 때 이게 시간 순삭 콘텐츠라 하루 종일 제 목소리 듣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발성이 아닙니다. 다음은요? 4581님. 턱에 흉터를 가리려고 컨실러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전체에 컨실러를 발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컨실러 중독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잘 가려지거든요. 네? 해봤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컨실러를 자주 쓰는데 이게 점 가리는 용도거든요, 사실은. 점이나 이제 저희들 할 때 이렇게 탁탁 해주잖아요. 여드름 같은 거. 근데 그게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리고 몸에 얼굴에 있는 잡티를 이렇게 다 가리다 보면 어? 내 얼굴이 매끈함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고 검버섯 가리라고 하신 분 있고 다음요. 이현수님. 인터넷에서 소개팅이란 빅피처를 그리며 지금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한 척하라는데 그것도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전 스몰 픽처도 못 그릴 듯. 너무 진지하게 보내주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왜 우리한테 보내셨지? 다른 방송에 갈 게 일로 온 것 같은데요. 이현수님 위로를 드리고요. 슬프다고 하신 분들 많고 가져가라고. 이분 속옷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어? 발표해야 되겠네요, 벌써? 아, 벌써? 네. 자, 오늘의 10팬티. 일단 저기 뭐 반주하시는 습관 있으신 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 반주하신 분. 그리고 월드컵 역시 6시에 직관하러 간 분과 소개팅했던 이지형님. 그다음에 예. 6479님도 드려야죠. 소개팅 시켜달라고 말했는데 안 해주는 걸 그린라이트로 알고 계신 분. 꼭 얘기하세요. 네. 이정현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실수야. 실수. 아니? 실수를 합시다. 식샤도 드려야 되겠네, 식샤. 식샤도 드릴까요? 그리고 임지훈님, 기린라이트. 그리고 그 붉은 악마 기적을 바랐던 고민호님. 네, 그리고 자 롤링페이퍼 강주원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 코인 노래방도 드려야죠. 내 나이가 어때? 드려야죠. 네. 주우형 주라고 빨리 얘기하신 분들 있고요. 자, 한 분만 더 드리면 돼요? 피카츄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 좋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면 저희가 두둑히 챙겨드린 것 같고요. 광고 듣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에 방문성 해설위원이 돌아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10명이면 고르는 거는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0명 고르는 건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다음 주도 10명이야? 아니면 아니, 이 다음 주 10명 아니야? 10명이고 드립은 제가 지금부터 될까 봐요? 지금부터 제가 꼭 표시할게요. 6개거든요. 알았어. 허구현 위원님 드려. 아, 허구현 위원님 드렸어요. 근데 10명 다 그래? 네. 시작할게요. 7월 20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말년일 편한 상담소 하루 쉬고요. 프로듀스 1077 솔로곡으로 돌아온 경리씨와 함께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소등합니다. 양꿈 꾸세요.